잔잔 예진의 에티튜드. 외부 강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거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진로의 방향성을 좀 아까 말씀하셨던 취업 캠프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? 네, 취업 캠프 쪽이나 아니면 병원 CS적인 매뉴얼 세워주는 것도 저는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근데 두 가지가 좀 너무 상반된 것 같아요. 대상도 그렇고. 취업 캠프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고, 근데 CS는 제가 해왔던 거고, 그러니까 CS가 좀더 저한테 편한 거긴 하죠. 익숙하고, 그렇죠. 네. 근데 하고 싶은 건 취업 캠프? 취업 캠프. 네. 뭔가 취업 캠프면 약간 학생들, 대학생들 네, 대상으로. 맞아요. 네. 그리고 사실 그쪽이 끊기진 않을 것 역시 같아서요.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싶은 성향이 나오는구나. 그런가 봐요. 네. 진짜 그렇구나. 사실 맞는 것 같아요. 취업 캠프도 사실 시즌이 있긴 하거든요. 그 취업 네, 시즌도 맞아요. 있긴 한데, 그 취업 캠프만 또 자주 하는 에이전시 컨설팅 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마 입찰로 이렇게 따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게 1시간, 2시간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워크숍 형태로 캠프를 이렇게 턴키로 따오는 걸 형태일 거예요. 그래서 개인이 따오는 거는 쉽지 않고, 그런 업체에 강사로 들어가는 게 아마 좀 수월할 건데, 그런 업체를 일단 찾으시는 게 맞아요, 그러면. 왜냐면 이제 취업 캠프 쪽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도전하셔야죠. 네. 내가 맞아요. 익숙한 거는 점점 하다가 놓을 수 있겠지만,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, 취업 캠프 쪽이다? 그러면은 도전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네. 사실 제가 취업 캠프,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그 연결은 좀잘안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. 하지만 취업 캠프는 그 컨설팅사가 자주 하는 데가 있어요. 거기만 전문으로. 아마 그러면 강사님이 취업 캠프 쪽으로 내가 좀 알아보다 보면 좁혀질 거예요. 그런 업체들. 그럼 그 업체들의 강사님이 연락하세요. 강사님의 프로필 보내드리고, 그리고 내가 취업 캠프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할수 있다라고 먼저 보내시고, 그게 영업의 시작이거든요. 그럼 거기서 저 강사님 한번 같이 해볼까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고, 그러다 보면 내가 취업 캠프 쪽에 어떤 전문 경력을 계속 쌓다 보면 여러 가지 할수 있겠죠. 결국은 사실 사내에 있는 동안은 뭔가를 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.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몰래 해야 되잖아, 사실. 뭔가 그쵸. 비밀리에 해야 되고 대놓고 할수 없고. 네.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있는데, 강사님 하고 싶은 취업 캠프 쪽에 컨설팅을 좀 많이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